참 재밌는 거 묻네, 그. 우리 한국 사람이 벼락치기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 똑똑해서 벼락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똑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벼락치기 안 해요. 아, 저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영리하고 똑똑하지를 않아요. 그래,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아, 열심히. 아, 우리 한국 사람은 난중에 하지, 뭐. 아, 똑똑한 거예요. 난중에 하면 된다는 거죠. 아, 예?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신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한국 사람 전부 다 벼락치기 안 해요. 어, 누가 벼락치기를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 30%. 여기 벼락치기, 완전 벼락치기. 어, 그 다음 30%는 중간 벼락치기. 아, 그 다음 밑에 40% 있죠. 40분 벼락치기 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열심히 해. 어, 이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도 막 연필 물고 막 이 대가리를 쥐박아도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못 해요. 왜? 상단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재밌게 교육시켰어야 돼요. 신을 풀어줘가며 어떤 건 제어를 하고 풀어주고 이런 걸 강약을 조종했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신들린 사람들이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이 와가지고 다 똑똑해요. 그러게 요걸 신은 말이죠. 아주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가지고 무한한 일도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신이 와가 있으면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가지고 무한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가지고 지금 땅에 처박아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우리 아이들과 신동들 있죠. 어, 영재들. 어, 신동이라 캐고 그래도 신이고 영재라 캐도 영입니다. 그게 요즘 동안에 신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동안에. 어, 신동. 여기 요 신기가 들어가지고 여기 뭐 네가 네 살짜리가 뭘 안다고 벌써 이렇게 다 안다고 해요. 이건 신이 와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주 같은 것도 바이올린 조나티 조금만 안 했기 때문에 막지니 이거는 신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 이제 요런 거 이제 그 음악 신이 오기도 하고 과학 신이 오기도 하고 이게 수학 신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을 하는데 요걸 영재 교육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막 빡시게 시키려 그래. 뭔가를 영재 다루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영재는 과제만 던지 놓고 지가 알아서 찾아가게 해야 됩니다. 영재는 아리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재능을 그러한 이 줄로 그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네가 스스로 풀어야지 새로운 답을 풀어내요. 네가 만지면서 요렇게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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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되는 거를 아리켜 줘 버리면 요거는 길을 못 찾아요. 이제 던지 놓으면 네가 요렇게 우리는 요렇게 맞추는 답을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일로 가가 맞췄구나 이거. 그래서 새로운 걸 꺼내거든요. 그래서 영재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답을 꺼내려고 지금 신이 온 거거든요. 세상에 다 있는 답을 꺼낼 것 같으면 신이 올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것들을 이 재능으로 더 꺼내주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나와줘야 돼, 그게. 그는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 바람에 전부 다 애들이 크다가 이 신이 다 떠버린 거죠. 이제 떠버리고 나니까 이제 영재가 아니고 그 좀 일반재. 거기서 조금 낫다. 이거는 영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좀 더 신이 다 떠버리죠. 여기 신이 오면 영재는 몇 살 때까지 온 신이 다르고 그 뒤에 오는 신이 한번 바뀌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3, 7은 20일 세 번 바뀝니다. 여기서 들어온 신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어릴 때 이게 아주 영스러웠던 게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시키는 이제 방법을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이 신들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지식인이 이걸 다루다 보니까 지식이 있으면서도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는 이 신들도 내가 좀 다스릴 줄 알면 되었는데 지식인들이 신하고는 아주 담사고 하느님은 있다 하는데 하느님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벼락치기 하는 거는 전부 다 똑똑하니까 벼락치기 하는 겁니다. 한데 짓기에 지가 당하는 게 많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아주 이 재능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재능을 자기 재능들을 살려갖고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가게 하면서 너무 그 시험제 뭐 욕에다가 매달리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신들 다 떠버려요. 근데 욕에다가 매달리게 하는 거는 매달리게 안 해도 그쪽 실력을 가져온 거는 그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저쪽이 맨날 야구장에 가서 놀고 극장 가갖고 이렇게 영화 보고 하는데 맨날 공부는 1등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루한 실력을 공부의 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은 재주의 신이 와가 있는데 그는 막 암기 공부 막 이 에오락하면 막 골이 딱 아픈데 자꾸 에오락하거든요. 그러고 시험 치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을 키울 사람, 학자로 만들 사람, 음악인을 만들 사람 뭐 이런 게 전부 다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사람, 그러니까 사업 업대신들이 이제 위에 줄들이 내려오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할 사람이니까 그런 공부를 시켜야 되고 사업을 할 사람들이 일반 공부를 다 해갖고는 안 돼요. 사업할 사람들은 사업의 공부는 완벽하게 시키고 일반 공부는 30%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의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능의 공부는 스스로 되니까 놔두고 일반 공부는 30%만 해야지 더 시키면 아주 내가 이렇게 기운이 맥힙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통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니더라도 지금 앞으로 이제 잡아야 될 거 이제부터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학교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고 앞으로는 바뀐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갖고 전부 다 학교 가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인터넷으로 교육을 다 할 테니까 사이트 교육으로 전부 다 바뀐다 이 말이죠. 바뀌고 어느 것만 지금 이게 단체로 가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지 전부 다 바뀌어요 지금. 나이는 다 바뀝니다 앞으로. 바뀌니까 집에 앉아서 내가 공부할 거는 공부하고 내 재능을 살릴 거는 살리고 재능을 살리는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그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특성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해도 누가 벼락치기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베이비부모입니다. 여기 표본적이거든요. 근데 베이비 부모 말고 과거에 우리 200년 전이고 뭐 100년 전이고 해갖고 우리 그 왕조 시대고 조선 시대 때 벼락 공부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벼락치기 공부는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전부 다 하늘천 요거부터 했지. 벼락치기 공부 뭐 훈장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 우리처럼 벼락 공부 한 사람이 없어요. 벼락치기 공부는 이 원조가 누구냐 하면 여기 베이비 부모입니다. 원조들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요 X세대 있죠. 벼락치기 공부 많이 한 것 같죠. 많이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70% 했다면 요 X세대는 30%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디지털 있죠? 지금 벼락치기 공부하나요? 단어 없을걸? 단어 없습니다. 벼락치기 공부 단어가 지금 묻는 게 위에 지금 30, 40대, 뭐 40대, 뭐 50대 이어서 묻는 거지. 디지털은 그, 저, 이 벼락치기 공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신들이 출몰을 해갖고 똑똑할 때 있는 일입니다. 아, 그런 거지. 아,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없어집니다. 아, 그게 우리가 과거하고 이 미래하고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여기 홍이 인간들로 탈바꿈하는 시절.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이죠. 난중에 이제 이게 설명할 일들이지만 지금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방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나오면 아인데라고 하거든요. 아인데. 전부 다 지 방법밖에 모르니까 딴 방법이 나오면 이해를 안 시켜주면 아인데 이건데라고 하거든요. 불교 믿던 사람은 전부 다 불교 그쪽을 알아가지고 이걸 맞다고 딱 해놔가지고 기독교 이야기면 아니라 그러거든요. 지금밖에 몰라. 아, 그래. 딴 거는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다 그러는 게라. 뭐 그런 식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은 또 불교를 아니래. 그리고 아니라도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쭉 보고 나니까 불교, 한참 더 가다 보니까 기독교를 내비리면 불교로 가네. 맞다는 거라, 그게. 또. 지금 급판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렇게 저마다 소질을 가져온 게 다르게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딱 꺼내놓으면 이걸 정확하게 왜 이 사람이 지금 강의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하면 하나를 물으면 단답으로 딱 이야기해보면 난 돌멩이를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쫙 해주는 겁니다. 하나를 물으니까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네가 딱 되게끔 해줘야 그래야 돌이 안 날라오고 계란이 안 날라오고 그 다음에 사탕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를 물으면 이걸 풀어주는 시간이 조금 걸린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조금만 풀어줘도 이해가 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전부 다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벼락치기 공부는 원조가 이제 홍익 인간 1세대들 이제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 원조고 그다음에 X세대가 조금 가고 왜 신기가 베이비 부모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신기가 줄이 그냥 아직 연결시켜 갖고 있는 게 여기 이제 X세대거든요. 그리고 요 이제 디지털 들어가면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조상신들로 해갖고 이런 영을 가지는 애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 세상의 이론은 이 자연에 있는 에너지의 영이지 이제는 거기에는 신이 들어와서 출몰을 해서 끌고 다니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싹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신기가 들어갖고 희한한 병이 들리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거 이제 싹 정리를 해드가죠. 우리 베이비 부모들 공부시키려고 신계 공부부터 해갖고 자연계, 인간계, 모든 인류계 모든 것을 지금 공부시키려고 우리한테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거 이제 바르게 잡아들어가면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못 풀렸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풀려갖고 우리가 이런 걸 어느 정도 풀다고 보면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지혜가 열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